그동안 모두 안녕하셨어요? 멀리 떠났던 서쪽 새도 돌아왔고, 깨꼬리도 마침 와서 둥우리를 치고, 또한 뻐꾸기도 다 돌아오고, 투게니도 와서 울어샀고, 모두가 멀리 타양에 가서 한바탕 잘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 우리는 고향 떠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이건 첫날 만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이의 경읽기가 돼가지고, 그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알기가 어려운 것인데, 우리 본래 마음 고향으로 우리가 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저 날짐승도 자기 살던 둥우리를 다 철따라 돌아오고, 나갔다가도 해가 지면은 들어와서 또그 둥지에 가서 밤을 새우고 하는데,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쓰는 내 물건이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내 것인데, 이거를 내 손때 묻은 내 물건을 내가 쓰는 것이, 몇 천생을 썼는데 아직도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해 가지고 자신이 자신을 믿지를 못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라. 마음에 갈등이 생기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투쟁심은, 그 시기심이랄까, 질투심이랄까, 그 욕심이랄까, 그 분별심이랄까, 뭐 가지가지가 참 많죠. 그런데 이것을 한생도 아니고 두생도 아니고 천생 만생을 써보니까 맨날 쪽박 들고 타양 객지에 나아가서 빌어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중생 생활이, 그 고통과 괴로움과 마음의 상처는 끊일 날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저 날짐승들도 자기 둥지 찾아 때가 되니까 고향으로 다 돌아올 줄 아는데, 어째서 사람은 이렇게 자기 마음 고향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나? 그 연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히고 그 연유를 밝히는 것이 지금 이 법성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자. 법성계를 두번 강의를 했는데 어디까지 했는가? 누가 아는 사람 있어 말해 줘봐. 어디까지 했어? 나 기억이 잘안 난다. 가만히 있어봐. 어디까지 했는고? 응? 법성월용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이라. 내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법성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했나? 그래서 내가 이제 문득 총무보살한테다가 전화를 했어. 총무야. 법성계 어디까지 했노?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에요. 스님, 제법부동 본래적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 소리 듣고 놀랬어요. 아이구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챙기고 사는구나. 그래서 제법부동 본래적까지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오늘은 무명무상 절일체로 들어가야 되지. 그렇죠? 근데 이 법성계가 참 정말 이 대단히 좋은 경전입니다. 경전이죠, 이게. 의상대사께서 도를 깨치시고 나서 이 마음 세계를 갖다가 잘 설명해 놓은 법문이거든. 그렇잖아요? 그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이 말이야. 한번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강의한 거를 다시 이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법이 말이지 조금 더 움직이지 아니하고 본래 자리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법은 무엇일까? 제법은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마음이란 놈한테 속지도 안 하고, 마음이라는 물건이 내 건데, 내 거를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불안해서 믿지 못하는 짓거리도 안 하고, 내 손때가 묻은 것이, 내가 쓰던 거니까 손때가 묻었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제법이 뭐냐? 제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비유를 해 드릴게. 여기 지금 수국이 한 그루 있어요. 물론 우리 도량에도 떡갈 나무 수국도 지금 한창 피고, 뭐 수국 종류가 많지요. 아일랜드 수국도 꽃망울이가 터지고 말이지. 산의 산수국도 도량에 꽉그 꽃망울이가 터지는데, 이 수국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는데, 이것을 가만히 통찰해 보면은, 통찰하는 건 아주 그 인연의 법을 살펴보면 말이지, 한 뿌리인데, 줄기의 모양과 색깔은 또 다르고, 한 뿌리인데 잎사귀는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한 뿌리인데 꽃잎은 연분홍색이고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든 법이라 하는데 왜 모든 법이냐? 한 뿌리에서 났는데 줄기도 다르고 잎도 다르고 꽃잎의 색깔도 다르니 이 모두가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모든 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 모든 제자를 써서 이게 이제 연분홍도 있고 푸른 것도 있고 말이지. 가지가지로 다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이래 있는 거를 갖다가 법이라고 그런다. 모양이 드러난 거니까 법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법인데 이 무슨 법이냐? 인연법이다 이 말이야. 인연법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돼. 아주 쉽게 이해하기 좋게끔, 믿을 수 있게끔 내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분홍 잎도 참 보기 좋고, 푸른 잎도 보기 좋고, 꽃잎도 보기 좋고, 줄기도 보기 좋고, 그러는 가운데 벌써 밑에는 그 푸른 잎이 퇴색되어 가면서 갈색으로 변해져 가고 있고 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사연과 거기에 느끼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감정, 느낌,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모든 것이 그 행동이 달라지듯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연생연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연연자, 생활생자.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다. 이걸 총칭적으로 뭐라 하느냐? 이거를 인연법이라 하기도 하고 더 줄여서 법이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을 이 말을 들었을 때 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은 이거는 영원불변하고 아주 고정되어 있고 불변한 그런 진리, 진실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건 인연법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요건 인연법에 의해서 그 상황과 조건과 어떤 말이지 자기가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행동이 드러나고 이런 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잠깐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 요거를 갖다가 한문으로는 연생연멸이라 하기도 하고 인연법이라 하기도 하고 예,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는 법이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라. 제법이다. 그죠? 제법. 그 제법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제법은 진실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본래 본성을 그 자리를 보지 못하면은 말이지 항상 본성에서 나오는 느낌과 감정과 촉감과 상상과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언어가 만들어져 놓고 모양도 얼굴 색깔도 만들어져 놓고 여러분이 입는 옷 색깔도 달라지고 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불변하는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옷 이래 입고 있지만은도 예식장에 가면 옷 이걸 이래 입고 안 가잖아. 좋은 옷 입고 가잖아. 절에 올 때는 또 그거 벗어버리고 법복 입고 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고정불변하게 꼭 입어야 되고 그것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옷은 없지요? 없지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그 감정 희로애락이 있지요. 그거는 옷 갈아입는 거나 똑같이 항상 변하는 거라 말이며.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변한다 이 말이야. 변하는데 왜그 변하는 놈한테 엎어지고 미쳐가지고 자기를 왜 해치고, 자기를 왜 상처 주고, 자기를 왜 고통을 주느냐고. 한번 물어보자고. 왜 그러느냐고. 응?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스님이 비유를 잘 하는 거예요. 그 경전의 말씀을 제법 부동 본래지기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제법이 무엇이며, 왜 제법이 또 무엇이며 그 제법을 했다 본래 고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또 의미는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내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여러분들의 느낌과 이 촉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과 여러분들의 감정, 희노애락 이 자체는 전부 다 푸른 잎이요, 붉은 핑크색의 꽃잎이요, 떨어져가는 갈잎의 그 색이요. 전부 다 이게 그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것을 믿고서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여기다가 자기 몸을 상하고 여기다가 자기 마음을 상하고 여기다가 자기를 냈던지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법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주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드러난 사람으로 말하면 희로, 애락, 감정이나 마찬가지인데 봄, 여름, 가을 색깔이 고정불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이치는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알면은 이 경전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입사기나 제법은 믿을 게 못 된다 이 말이야. 제법은 믿을 게 못 되는데 요 옆에 말하고 뭐라고 했나? 본래적이라 했잖아. 제법은 하나도 믿을 게 못 되는데 본래 고요하다 했거든. 그러면 무엇이 본래 고요하다는 거요? 이 핑크색 꽃잎이 본래 고요한 것이요. 이 잎사귀가 고요한 것이요. 뭐가 고요한 것이요? 불변하고 그것이 참으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뿌리죠. 그렇죠? 이 뿌리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은 보입니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지요? 색깔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색깔이 있습니까? 진실이? 색깔 없지요? 뿌리는 안 보이지요? 저 남의 대교가 지나가는데 남의 대교의 그 위에 드러난 모양은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답고 거창하지요? 그 주춧돌이 되는 기초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렵게 생각지 말라니까. 그러면은 뭐가 본래 고요한 것이냐? 우리의 본래 천진하고 물들래야 물들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마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육신을 따라서 죽음을 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뿌리는 꽃잎을 따라서 잎을 따라서 죽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실은 참된 우리의 이 본성은 말이지. 이거를 우리는 기실론에서는 진여라고 그러고 참된 진실에서 나온 마음이 참으로 조작이 없고 천진하고 순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여하다 이래가지고 진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문의 뜻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금강경에서는 열애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건 또 여자가 들어가고 올래자가 되는 거야. 그 뭔 말이냐? 여여하게 온다는 말입니다. 여여하게 온다는 뭐냐? 조금도 조작이 없고 물들미 없고 거짓이 없고 본래 모습대로 여여하게 온다는데 온다는 말을 한문으로는 이걸 새기질 않아요. 그럼 뭐냐? 본래 그 자리는 여여하다 이 말이야. 온다 하면은 오는 놈이 있으면 가는 놈이 있고 상대적이잖아. 그래서 내 자는 안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여하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언어를 동사로 만들다 보니까 열애, 올레절을 열애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열애다 이 말이야. 자, 열애뿐 아니라 원각경은 원각이다. 둥글다 이 말이야. 둥근 거는 뭐가 둥겁니까? 둥근 거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어느 게 둥겁니까? 허공이 제일 둥글지. 그렇지. 허공보다도 더큰 둥근 것이 있어요. 저 보살님 한번 말해봐요. 맨날 저거 샀는데 우리 오랜만에 오셨네. 어떤 게 제일 둥겁니까? 그보다 더큰 둥근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허공이 제일 둥글고 크지요. 그런데 원각이라는 말은 각자는 깨달을 각자거든요. 이 허공도 어디서 나왔느냐? 각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각은 무슨 각자냐?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각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까 진열악 할때 진실을 말하는 게 우리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열반경에서는 이거를 불성이라고 그런 거야. 부처의 성품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큰 허공도 부처의 성품에서 나왔다는 거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 일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일체가 유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말이지, 응? 별의별 거짓말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에서 세상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 이 세상에 나온 거는 본래 열애의 마음에서 또는 진실된 진녀의 마음에서 불성, 부처의 성품에서 우리 기실론에서는 부처의 성품이 그러면 뭡니까? 물으면 부처의 성품이 뭡니까? 하면은 중생심이 부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생심이 부처의 성품이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생심이 부처의 성품이다 했을 때, 이 꽃잎이나 잎사귀나 이것이 다 허망하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지요. 예? 그럼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단정을 지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은 암흑밖에 없어요. 이게 법을 이제 바로 보는 거야. 이게 법을 바로 보고 마음을 바로 볼줄 아는 사람이 지혜야. 나쁜 것도 질투하는 것도 모든 또 때묻은 마음도 또뭐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도 그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꽃잎도 푸른 것도 줄기도 갈잎도 전부 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뿌리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뿌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갈잎이나 줄기나 꽃잎이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어찌 될까?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뭘 원합니까? 꽃잎도 너무 아름다워요. 알겠어요? 이 푸른 잎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진선미 그대로예요. 조금도 이것이요, 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조금도 악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조금도 남을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뿌리하고 잎사귀와 이 꽃잎이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여기에 법을 보는 바른 안목이 이렇게 열리는 사람. 이걸 지혜라고 그러고, 이거를 반야라고 그래요. 이 말이 좀 다르지? 이거 뜻을 잘 알면 이게 해통이 다 된다. 그자?
이거를 갖다가 아주 지고지순한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반야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뭐 나무로 말하면 뿔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거를 법을 바로 보는 안목이 확 열린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가에서는 요 잎사귀가 불성이다. 요 지금 분홍빛 꽃잎이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거 금방 시들어져가지고 없어지는 건데 저걸 뭘 부처라고 하고 저 꽃잎을 잎사귀를 뭐 또 부처라고 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 법을 보는 안목이 없다.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지혜가 없으니까 악한 마음 따로 보고 착한 마음 따로 보고 이게 다 따로 보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악한 마음이나 착한 마음이나 또는 깨끗한 마음이나 더러운 마음이나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내 본성에서 나왔거든. 이 내 본성에서 나온 줄을 알면은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하락해도 안 하고, 알겠어요? 이 사람은 거짓을 하락해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시기 질투 이런 거를 하락해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그것은 본래 착각이지 실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체는 우리 본성이, 우리 불성, 우리의 진실이 실체지 이거는 내가 착각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착각은 왜 나왔을까? 착각은 왜 나왔을까? 에? 누가 뭐라고 하나? 착각, 에?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 착각은 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바로 보는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이 심지 법문을 자꾸 많이 들어야 돼. 이거 뭐 경전, 이거 뭐 자꾸 나가본들 될 일이 아니고. 착각은 왜 나오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뿌리와 잎사귀와 꽃잎은 한 동체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다 이 말이요.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본성과 내 중생심과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믿는 것 같으면은 시기 질투 뭐 악한 마음 나쁜 마음 이런 것을 안 하죠. 그러면은 그 악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내가 착각하는 이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첫째 집착에서 나오는 거야. 집착은 또 어디서 나올까? 집착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논리적으로 아주 단순해요. 욕심의 뿌리를 없애버리면요, 집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십이연기에 보면은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나오고 행으로 인해서 뭐 어? 무명행식 식이 나오고 이래서 또 촉 뭐 이것도 이제 결인데 이렇게 12가지 인연이 나오잖아, 그제? 그런데 이거를 말이야 근본 무명을 갖다가 알아버리면은 무명은 뭐예요? 밝음이 없는 것을 없을 무자 밝을 명자니까 밝음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밝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나옵니까? 욕심이 나오는 거야. 밝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나옵니까? 집착이 나오는 거야. 밝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 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쁜 거를 하라고 뭘 한다 해도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꽃잎이나 잎사귀나 이것이 법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그대로 진리고 이게 그대로 열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뭐라 했냐면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했는 거야. 아시겠어요? 만날 오늘도 하고 어제도 하고 만날 하잖아.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천 번도 더 하잖아. 그런데 색적시공 공적시색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때는 이래 생각하는 거야. 색이 다 하서 말이지. 꽃잎도 떨어지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나서 실체가 드러난다고 그것이 본래 진실이고 실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법을 아는 사람은 그래 안 보는 거야. 꽃잎 그대로, 잎사귀 그대로 이것이 색이잖아. 그죠? 색 요대로 공이다 이 말이야.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요대로 공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미운 생각이 일어났지. 그렇죠? 또 다른 뭐 나름대로 뭐 희노애락이 일어났지. 희노애락이 일어나는데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미움과 희노애락과 이런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내 앞에 알렁거리고 드러나더라도 법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공인 줄을 아는 거야. 그게 실체가 없고 그걸 붙들만한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 사람은 그게 매달릴까 안 매달릴까? 안 매달리죠. 안 매달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 마음을 써도 어떻게 될까? 업이 안 생겨. 이 무슨 소리다. 업이 안 생겨.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만날 절에 와가지고 법문 듣고 만날 응? 절에 가서 기도하고 만날 응? 앉아서 폼을 잡고 좋은 소리는 다 한다. 어? 전부 모르는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지가 지 마음을 못 믿는데 어떡할까요? 그게 뭐라 하는 줄 알아? 12가지 아니라 1000가지 만가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침 때끓이가 없는 게나 쫄쫄 굶는 게나 똑같아. 1000가지 만가지 자격증 가지고서도 가족 못 믿기 살리는 건 어떡할 거야? 지가 지 마음을 모르면은 거짓이 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도인도 성을 내요. 도인은 뭐 손에 돈 안 만지고 어떻게 사노? 돈 만지고 살지. 내가 전에 행사에 있을 때 행사에 후원에 말이야 만날 더벅머리 그 처사가 후원의 때가 되면은 와가지고 밥 좀 줘 이라거든. 그 어디서 잠은 어디서 자는 거 이제 산에 어디서 이제 거부제에 다시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밥 좀 줘 이란다 말이야. 그럼 스님네들이 지랄하고 또 좀 있어 스님들 제 고향 다 끝나고 나면 좀 할게. 나도 배고파. 그러거든. 그러면 또 이제 스님들 행자들이나 아 그 손 좀 씻거라. 손이 말이야 때가 막 드득 드득 이래 있거든. 그 손 좀 씻거라. 그러면 뭐라 하는 이란다. 이 손 가지고 돈 안 만졌어 이러거든. 지 깨끗하다 이 말이야. 나 젊을 때 법을 모를 때는 그 소리가 대단한 줄 알았어. 여러분도 그 소리 들으니까 좀 대단한 거 안 같아? 아 저 철학이 있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해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세상에 그놈만큼 어리석은 놈도 없고 그놈만큼 불법 남봉이 없어. 불법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놈이야. 왜 그러냐? 생각해봐라. 때도 씻을 줄 모르고 응? 집 밥그릇 하나 챙길 줄도 모르고 하는 놈이 지 손에 돈 안 만진다고 그놈이 깨끗한 놈이야? 아니야. 지 손에 돈을 만지고 천냥만냥을 써도 그 돈에 노예가 안 되고 그 돈이 갈 길을 알아서 잘 쓰고 그 돈이 만 생명들에게 조건 없는 보시와 조건 없는 어떤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거지. 만날 시금의 때묻어가 와가지고 내 손에 돈 안 만졌어. 그렇게 한다고 거기, 그런 생각으로 여기 절에 다니는 보살들 많다. 신비스러운 것만 찾아다니면서. 법은 모르고. 어?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인은 어떻게 보느냐? 색 그대로 공을 보는 거야. 색 그대로 공을 본다는 것은 잎사귀와 이 모든 꽃잎 그대로 이것이 연생연멸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생연멸이라는 걸, 인연생멸법이라는 걸 알고 보면은 이 사람이 화가 난들 또는 말이지 또 뭐 감정 희로 애락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에 지가 속겠습니까? 안 속겠죠. 도인도 그런 희로 애락이 있다니까. 부처님도 희로 애락이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 저 먹고 부처님이고 공부하는 스님이고 하니까 희로 애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래 생각하는 거는 그건 외도야. 법을 바로 보는 눈이 있으면은 똑같이 희로애락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있어요. 부처님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부처님은 그거를 그 실체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엎어지고 매달리고 거기에 속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물 흐르듯이 잘 쓴다 이 말이야. 물 흐르듯이 잘 쓴다고 해서 법법자가 물수 삼수변에 갈긋자 마음을 그대로 잘 쓴다 이 말이야. 그래 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 법의 이해가 가지. 자, 그런 줄을 알면은 그 마음은 어떨까? 에? 이야기 좀 해봐. 그렇게 그 법을 보는 마음이 열린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떨까? 편안하겠죠. 편안하다는 말이나 본래적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적자가 이게 고요적자잖아. 그러니까 도인이나 부처나 법을 아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사랑도 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뭐 장사도 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부부생활하고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속에 살면서도 법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속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기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상처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다툼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 아, 이 이상 더 어떻게 이야기를 설명을 잘해 줄까? 어? 요랬는데도 요게 이제 요 문 열고 나가면은 이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원력이 없어서 그래요. 원력. 무슨 원력이냐? 내가 부처님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이 없어요. 내가 없다 하는 게 좀 서운하지요. 여러분들이 원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저에게 와가지고 이 법문을 수백 번을 듣는데, 여러분은 벌써 부처가 돼야 되고 도인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력이 없어 그런 거라. 원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법이 말이지, 본래 연생연멸하는 것을 다 알고 실체가 없는 것도 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아는데 여러분들은 알기만 알았지 원력이 없다 보니까 또 조금 있으면 생각이 올라와요. 그 생각이 어디서 올라올까요? 부처의 진실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큰 우물가에 샘에 물 있지요. 그 물이 말이지 막 한 우물이 됐다 하더라도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그 샘솟는 물줄기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샘솟는 물줄기 하나의 물과 그 우물에 뭐 둥둥 갈잎 떠다니고 막 이렇게 거품 생기고 드러운 그 물하고 옹달샘에 솟아오르는 물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은 항상 그 우물에 샘솟는 그 본래 근원적인 본질의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그걸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원력을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희노애락 감정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삽니다. 사는데도 그 사람은 마음이 항상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이거를 잘 드러낸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 이상정멸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근의 마지막에 이상정멸분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상정멸분 하도 야부송에서 많이 들었는지 알겠지? 상을 여의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중생은 지가 일으킨 지 생각에 상에 지가 쏟아가지고 지가 중생 노릇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법을 아는 사람은 실체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게 속지 않으니까 이상을 떠났다 이 말이야. 상을 떠났다 이 말이야. 떠날 이자 모양 상자잖아. 상을 떠났다 이 말이야. 상을 떠났으니까 무엇과 그 다음에는 정멸이잖아. 정멸이잖아. 그대 마음이 정멸이다 이 말이야. 그대 마음이 정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서 왜또 이걸 또 하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근본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이 뒤에 말들은 전부 다 부수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게 무언가 같은 줄 압니까? 반야신경을 여러분 하죠.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이 있다. 관자재는 뭐냐면은 관찰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통찰했다 이 말이야. 무엇을? 인연법을. 무엇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매법을 내가 통찰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걸 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게 관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자제한다 이 말이야. 뭐가 자제하는 거냐? 내가 내 마음을 자제한다는 거야. 나는 자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또 뭡니까? 희노애락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라서 고통이 되고 내 상처를 받잖아요. 자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자제가 안 되느냐? 이런 법을 들어도 이 법을 믿질 않고 마음을 믿질 않기 때문에 자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배우는 것을 나는 정견이라고 그래. 항상 이거 내가 하면 십수년 전부터 이 정견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법문 해주면은 저 스님은 좀 뭔가 이래 좀 이래 공덕이나 복덕이나 막 재수나 막 이런 것들이 말이지 그냥 막 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만날 법이 뭐 공부면 그거 보고서는 쫓아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걸 내가 가만히 보면 이절저절 기웃거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우찌 될까? 암만 다녀봐도 이거는 법을 바로 해주는 것이 백천만금 난조으라. 쉽지를 않아. 그러면은 여기에 이저 먹고 수국을, 아이고, 이게 내 욕심이 가려가지고, 아, 요거 요 심지 말고 저쪽에 좀 넓은 데다 심어가지고 빨리 해. 또그 조금 있다가, 아고, 와 이래 이게 빨리 안 크노. 또요 뽑아다가 또저 갖다 심었다. 그러다 보면 이거 죽어. 응? 마음을 자기가 딱, 자기가 중심을 안 잡고, 자기가 그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법을 자기가 배우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배웠으면은 이걸 실천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천을 해야 그게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업이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업이 안 생겨. 무슨 짓을 하도 된다. 그러니까 악한 짓도 하도 되고 뭐다 해도 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악한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자재잖아. 그렇죠? 관자재. 법을 아는 것을 관이라고 그러고 법을 알면은 자재가 된다면 그럼 그게 누구냐? 관세음보살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만날 기도할 때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라고 그랬고 그 생각 위에서 염불하라고 그랬지? 네. 어? 세 사람밖에 안 들었는가 봐. 그게 관자재보살이다. 그렇죠? 관자재보살이 행심이잖아. 행심이 뭡니까? 행할 행자, 깊을 심자거든. 깊이 깊이 행한다 이 말이야. 그럼 깊이 깊이 행한다는 게 무슨 뭐 허공이 깊은 것이 따로 있고 뭐 있나? 마음이라는 게 뭐 깊은 게 있고 얕은 게 있고 있나? 마음은 그냥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깊이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반야바라밀을 깊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반야는 지혜라는 걸 알죠? 반야는 지혜다 이 말이지. 반야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인 도리를 아까 말했듯이 그걸 잘 보는 것을 갖다가 그런 지혜 눈이 열린 사람을 지혜라카고 반야라케요. 그럼 행신 반야 바라밀이라 했거든. 바라밀은 그대로 희노 애락 집착 애착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다 그것이 실체가 없고 그것이 믿을 것이 뭔데 그게 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하죠. 업이 안 생기죠. 요걸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 저 반야바라밀도 읽어야 안 되겠나. 요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깊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행심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깊이 행하니까 거기에서 결론에 도달하는데 거기에서 알아채린 것이 뭐냐? 시조견이잖아요. 조견이라는 빛을 조자 볼견자거든. 조견이라는 건 뭘 조견이냐면은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이 생명활동이 말이지 생명활동이 전부 다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연생연멸하는 것을 갖다가 비춰봤다 이 말이요. 지금 아까 스님이 말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 지금 그대로 잘 정형화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좀 흩어서 여러분을 비유들게끔 이해하게끔 이제 설명을 했고 요거는 경전의 말씀은 그런 거는 생략하고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을 깊이 통찰해가지고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야바라밀을 통찰해가 봤는데 오온이 공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오온이 뭐야? 색수상 행식이지. 색은 뭐예요? 꽃잎이요. 또 푸른 잎이요. 줄기요. 이게 전부 다 색이죠. 그렇죠? 색. 수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느낌이죠. 내가 보는 느낌이죠. 미운 것도 보고 고운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싫은 것도 보고 하루 종일 할까 이거? 많다. 이거는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지요? 미운 것도 보고 싫은 것도 보고 뭐 별의별 것 다 본다 이 말이야. 그게 뭡니까? 느낌이잖아. 예? 느낌이고 그 보는 것에 의해 가지고 상이 생겼다 이 말이야. 상이 뭡니까? 생각이잖아. 자기 판단 생각이잖아. 그게 수상. 그 생각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결정하니까 그게 뭡니까? 행이잖아. 어? 행동하는 행이잖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식이잖아. 식이라는 것은 식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생각을 놓고서는 또 자기가 그 저 먹고 양파 까듯이 자기가 이제 자꾸 힙이 파는 거예요. 식이라는 건 분별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되냐면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러면 양파를 힙이 까본들
무슨 생각만 가지느냐면은 자기 좋은 쪽으로만, 자기 집착으로만, 자기 욕심으로만, 자기 상처받는 쪽으로만 식이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수상행식이잖아요. 그 수상행식이 그 다음에 뭐고? 예? 온 계공도 일체 고액이잖아. 일체 모든 고액이 말이지. 고액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집착으로 인해진 고통이잖아. 일체 모든 고액이 수상행식,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일체 고액, 도 일체 고액이잖아. 도라는 말은 일체 고액을 건넜다 이 말이야. 그 도자가 건널 도자입니다. 그럼 이게 아까 스님 말한 것과 똑같이 떨어지죠. 이 법을 볼 줄 아는 사람도 역시 말했잖아요. 장사도 하고 직장에도 다니고 사랑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야. 다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일급수 물을 하루 종일 흔들어도 내가 어떻게 된다 했지? 일급수라 했지. 법을 아는 사람은 하루 종일 행동을 뭘 해도 그 행동이 업으로 안정해지는 거예요. 업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항상 맑은 일급수라. 항상 그 모든 것이 공한 줄을 알기 때문에 도의 일체 고액, 일체 모든 고액을 건너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일체 모든 고액이 공한 줄을 알았다 이 말이야. 도자는 그게 건너갔다는 말은 공하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리자야, 어? 색불이공 공불이색 나가지? 그건 설명이야. 이제 무슨 말인가 알았지? 여기서 법성을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하면은 이게 오온이 공한 것까지 다 나가버린 거야. 그럼 요 밑에부터는 뭐냐?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전부 다 설명이잖아. 아까 말했잖아. 꽃이 뿌리요, 뿌리가 꽃이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요, 색적, 응? 전부 다 그 반야신경이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건 전부 다 나중에 가서는 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하잖아. 무가에는 그렇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 이 말이야. 하루 종일 뭘 해도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다는 말은 업을 안 만들고 업이 안 생긴다 이 말이야. 약속하나? 우찌대노 그래 할 것가? 에? 어떻게? 그래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안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뺏들어봐요. 아닌데. 내 그래 해가지고는 못 살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가예고, 그게 무가예, 걸림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공포가 없어져 버린 거야. 공포가 없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안 준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은 공포지요. 상처를 안 준다는 거예요. 무가예고, 공포, 무유공포. 그 다음 뭐지? 원리전도몽사. 왜 공포가 안 생기느냐? 왜 업이 안 생기느냐? 원리는 멀원자 떠날리자거든요. 멀리 떠났는데 무엇을 멀리 떠났느냐? 전도몽상을 떠났다 이 말이야. 전도몽상이 뭐가 전도몽상이냐면은요, 진리 그대로, 자기 진실성 그대로, 자기 불성 그대로를, 열애의 마음 그대로를, 자기 본성 그대로를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가지고 양파 껍질 까듯이 자기 생각대로 엎어지고 거기에 상처받고 하는 그거를 뭐라 합니까? 전도몽상이라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은 엎어졌다는 거예요. 전도는 엎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꿈같은 일에 엎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몽상, 꿈같은 일에 엎어졌다. 에? 꿈같은 일에 왜 엎어졌을까?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체가 있는 줄 알고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게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 그러니까 원리 전도 몽상이 되면은 뭡니까? 구경에는 열반이라 했죠. 구경에는 열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에 야보송에 구경 무합은 배웠죠? 에? 안 배웠나? 구경 무합은에 내가 뭐라 그랬지? 구경 무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지. 구경 무합을 알아야 된다 했지. 구경 무합을 바로 아는 사람이 참 드물다 했지. 그래서 구경 무합을 계속 강의를 몇 시간을 계속 해 나가잖아. 에? 그러니까 구경 무합. 구경 무화가 여기는 구경 열반이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야. 무화가 열반이다 이 말이야. 구경 무화 그다음에 뭐고? 응? 나 몰라도 된다. 그것까지만 해도 다 드러난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반야신경도 그렇고요. 신신명 같은 것도요. 지도는 무난이요.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요. 지도는 무난이요. 유행간택이라. 간택심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간택심이 뭡니까? 자기 욕심과 집착과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거잖아요. 그걸 간택심이라고 그러거든. 유행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법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쏘가버렸다 이 말이야. 유행 간택이니. 그 단막정이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했거든.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 요 두 가지만 이야기했잖아. 요 두 가지 이야기한 것이 아까 내가 말했듯이 더럽고 깨끗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또 뭐 이 전부 다 상대적이잖아요. 이 천 가지 만 가지를 갖다가 단막 정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요 두 가지에다 딱 함축시켜 버린 거야. 경전이나 어록은 요걸 그렇게 이제 제대로 믿으면은 요게 이제 한용이 되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이제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 단막 정에 하면은 통년명백해져 갔잖아. 통년이라는 거는요. 통년이라는 말은 허공과 같이 그냥 통해버렸다 이 말이야. 통년해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동의로 말하면 밑구멍이 쏙 빠져버렸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통년해져버렸다. 의심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뭘 법문을 들었는데도 저기 법문을 들으면서도 저기 옳은 긴가 그런 긴가 또 의심이 가기도 하고 또 남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탁 막혀버리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통년해버린 거야. 통년이라면 아주 완전 통해버렸다 이 말이야. 어떻게? 명백해 통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신신명도 요 응? 좀 먹고 어? 단막정에 하면은 통년명백이라 하는 요 네 구절에 이 신신명의 몇백 글자가 요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년명백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이 쭉쭉 나가는 거는 전부 다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식식이라 하는 말과 같이 설명이 나가는 거야. 그 설명을 나는 오늘 이 꽃 한 송이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해버린 거야. 알았죠? 이거를 내가 자꾸 우리 그 지난 시간에도 하고 또 하는 이유가 이게 근본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어록 같은 게나 경전이나 이거를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저번 시간에 내가 어디까지 했지? 물어보는 거야. 뭐 기억이나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게 또 기억이 잘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또 할까? 이제 내가 봐서 여러분들이 실천 안 하는 것이 눈에 밟히고 보이잖아. 그럼 그런 숫자가 많잖아. 그러면 또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안 하고 마음 쓰는 것이 달라졌다.
내가 가장 듣기 원하는 것은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도 말이지, 스님, 아유 그 보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유 스님 법문 듣고 나더니 전에는 그 보살이 안 그렇더만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유 어쩌면 그렇게 공덕을 입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내 귀에 좀 들어오면은, 아, 내가 진짜 좀 업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독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99마리의 양보담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나는 연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제대로 고향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돌아오면은 99마리도 같이 다 돌아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 왜 그러냐?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 부처님이 설산에서 수행해가지고 돌을 떡 깨쳐서 납을 8일 날 성불을 떡 하시고 보니까 부처님이 설산에서 수행하고 공부할 때 말이지, 태자로서 그 궁전에서 나올 때는 말이지, 자기 마음을 버리고 중생심을 버리고 부처의 마음을 찾아서 나온 기거든요. 부처가 되려고. 그런데 부처님이 딱 납을 8일 성불하고 보니까 일체 모든 생명들이, 중생들이 전부 다 부처더라는 거예요. 부처 아닌 부처가,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더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그대로, 꽃잎이 그대로 다 줄기고 그대로 뿌리고, 뿌리가 그대로 잎사귀고 꽃잎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에서는 세계는 일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록 같은 데는 이게 아주 함축된 말들이 돼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이를 다 풀어버리면 이해가 다 가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부처님도 성불하시고 나니까, 아니 제도할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모두가 부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부 다 부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꽃이고 전부 다 뿌리고 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의 불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불이법이라 하는 거예요. 아니불자 둘이자 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이 그냥 열반에 드실락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그냥 드실락 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 계시는 범천왕이 연꽃을 탁 하나 이래 수국이라 해도 돼요. 꼭 연꽃이 아니라도 수국 한 송이를 딱 부처님께 바치는 거야. 부처님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부처인데 이 중생들 눈에는 전부 다 중생입니다. 부처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중생 눈에는 부처가 한 사람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중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낮추시고 지고, 법을 낮추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설명하는 거야. 이래 설명을 해서 이해가 하게끔 하세요. 그런데 이해가 간다고 해서 이게 좋은 법문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냥 아 그런 기구나. 아유 별것도 한 걸 가지고 그래 폼을 잡네. 그렇네 참 알고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부처님도 성불하셔가지고 녹야원으로 돌아오실 때 오비구를 제도하러 오실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외도 또는 일반 속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길에서. 그리고 부처님이 12인연법을 설했거든요. 내가 깨달은 법이 이런 법이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 말도 듣고 보면 일리는 있네요. 알았습니다. 막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경전에 아함에 놓읍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처녀설법은, 녹야원에서 처녀설법은요,
거기서 이미 한 거예요.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야. 믿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원을 세워야 돼요. 원력을. 원력 안 세우면은 이거 암만 여러분들 들어본들 다 속이에 갱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첫 구절에 말했잖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으니까 요즘 세상에 와서는 이런 법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예 실천 안 할 줄 알고. 그러고 아예 법을 해본들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법문 문화가 그냥 교양 문화로 그냥 그 도덕적인 그런 그 어떤 예 양식으로 듣기 좋은 말로 법문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본질의 심지 법문을 안 해요. 해본들 믿지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쳐다보고 아 웃고 전설의 고향도 한번 하고 응? 이런저런 이야기가 듣기 좋아. 보살님 참 대단한 대보살입니다. 아 보살님 참 복도 많으시고 공덕도 많이 지시고 보살님 참 훌륭하십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면 벙긋이 꽃잎이 피거든. 그래 본들 그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분풀이 하고 가는 거야. 법문이 그렇게 많이 낮아져 버렸어요. 지금. 옛날 어른들은 법문이 그렇질 않았어요. 옛날 신도님들은 법문이 그렇지 않았어요. 참 법문이 고전했어요. 듣는 신도님들도요. 그 법문 듣는 것이 분위기가 느낌이 칼날 같았어요. 한마디 하나라도 놓칠까 봐 아,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절에 오면은요. 봉사를 하고 뭘 하도요. 절대 무주상 보시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요. 절에 와서 뭐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무주상 보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주상 보시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도 그만큼 생각의 느낌과 생각의 어떤 판단에 쫓아서 이해관계에서 머물고 살기 때문에 물론 이해관계 떠나서 어떻게 살겠나만은도 그러나 턱없이 우리가 법을 너무 벗어난 생각으로 절에를 다니다 보니까 법문의 질이 낮아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